좋아, 와베스. 의자는 뒤로 빼고, 의자는 뒤로 빼고. 처음에는 뭘 해볼까? 스피너웨이트로 탐색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스베로 한 마리 낳고 시작하면 좋은데. 치는 입질은 없고. 여기에는 한 마리 붙어 있을만 한데. 스베 말고 여기는 직벽이니까. 폴링 볼 수 있는 걸로 교체. 자, 빠르게 러버지그로 해보겠습니다. 폴링에 빨리빨리 받아먹는 애들이 없을라나. 잠시 후. 왔어요? 왔어! 사이즈는 작다. 벚꼭지에서 쳤어. 오우. 알겠어, 알겠어. 자, 사이즈는 살짝 초반 될라네. 뻥하고 때려줬습니다. 자, 배꼽지 보팅에서 만난 사이즈 좋은 베스예요. 좋아! 와, 베스. 배꼽지 베스. 러버지그 아주 꿀떡 삼켰죠? 계측은 안 해볼게요. 뭐, 한 41, 2 될 것 같은데. 여기 돌칼이, 돌바닥에다 날카로운 것 같네. 나오면서 많이 쓸렸나봐요. 빼주고 사진 찍고 천천히 합시다. 나오지 않을까? 소감으로. 집으로 바꿀까? 미노로 바꿀까? 자, 저기가 이제 물이 빠졌을 때 보이는 집터 자리입니다. 아, 집터 자리까지 보이는 정도로 물이 빠졌네요. 벨리보트랑 베스보트가 많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집터 자리가 베스가 많이 붙어있나봐요.
저 이쪽으로 좀 치면서 갈게. 오, 이거였네. 물 중앙에 있었네. 와, 런커다. 런커 안 되겠다. 40후반. 물 중앙에 피딩하는 걸 잡았어요. 예스! 지금 직벽 쪽이나 이런 데 찾기 힘들었는데, 자, 찍히고 있냐? 여기 저수지 거의 정중앙이에요. 중앙에서 쇼빌 미노우로 주면서 가고 있는데 딱 하고 물고 가줍니다. 나이스. 사이즈 보세요. 또 4자 베스. 얘는 개측 한번 해볼게요. 와, 좋아. 와, 베스 45. 45cm급 백국지 덩어리 베스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앞으로 또 당분간 낙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영상 잡는 부분만 업로드하고 어떻게 SNS 인스타나 소식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우선 집에 가서 얼른 빨리라도 가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저 우선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죽었으면은 아. 날씨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